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측과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런저런 오고 간 얘기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8일이었죠. 문재인 윤석열 청와대 회동이 있었는데 그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당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16일 회동이 무산됐죠. 무산되면서 그때 무산된 이유 뭐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때 보면 우선 현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그다음에 감사위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 알박기 인사, 임기 말 알박기 인사, 그다음에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요게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이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창구가 돼서 이런저런 논의를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중간쯤에 사면 얘기는 정리가 됐다 하는 게 권성동 의원 그 주장으로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라고 들여다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 구걸하듯이 자꾸 사면 요청하지 마라. 내 얘기는 빼라.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 측에 얘기를 함으로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더 이상 MB 사면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MB 사면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어떻게 좀 끼워 팔기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MB 사면 얘기를 안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더 이상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의제에서 빠졌고 실제 28일 날그 만찬에서 거론이 안 됐다. 이런 게 이제 양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 쟁점 중에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의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그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감사위원 내정 문제였습니다. 감사위원 지금 그 일곱 자리 중에 두 자리가 공석인데 그두 자리 중에 최소한 한 자리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 측이 채워놓고 나가겠다. 그래서 뭐 그게 감사위원회 과반수를 확보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게 별로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문윤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장,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결재를 받은 감사원 간부들이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해가면서, 자, 새 감사위원은 신구 권력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내정해서, 왜냐면 감사위원은요, 감사원장이 재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장이 재청을 안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재청하라고 압박을 넣겠죠? 재청 못해. 이렇게 되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 당시에 김오수 감사위원 내정 케이스입니다. 청와대에서 김오수,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죠? 김오수 씨를 감사위원으로 우리가 해야 될 테니까 재청을 하시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두 번이나 커트를 했습니다. 결국 임명 못 했죠. 그 바람에 김오수라는 사람은 감사위원 안 하고 나중에 검찰총장으로 가는, 더뭐그 사람한테는 전화위복이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재해 감사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문윤 갈등의 3분의 1축이 사라졌다. 그이 갈등도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게 집무실 용산 이전입니다. 청와대 개방 및 집무실 용산 이전. 그거는 뭐 동전의 앞뒷면과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드러나는 사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위원
산업원의 선관위 상임위원 이 알박기 인사를 안 한다. 뭐 이런 정도로 대략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았더니 바로 그 만찬이 있기 있는 그날 또 다른 알박기가 있었다. 산업은행 그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곳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은 업무 부실로 인해서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55.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좌지우지 하는데 그 신임 대표를 뽑는 모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뭐 한 달 뒤에 뽑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행을 했더군요. 주주총회에서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하고 한국해양대 동기. 결국은 자기 동생 친구를 해줬다는 겁니다. 임기 말 알박기로. 근데 이 문재익 씨를, 이게 이제 박두선 조선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상무에서 사장까지 간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동기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불가능이죠. 업계에서 불가능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문재인 윤석열 그 만남이 성사된 그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박기 인사? 이거는 감사위원은 정리가 됐지만 다른 거는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차기 정부의 몫이다.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하느냐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 안 하겠다는 뜻이었죠. 그 발언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전 문제는 그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이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협조의 방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등 여권에서는 면밀히 살펴. 그럼 면밀히 과연 며칠간을 살필 것이냐.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미 청와대 측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은 승인할 수 없고 집무실 이전 이와 관련한 예비비만 승인한다. 496억 원만 승인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구상이라는 게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그 국방부 여러 관련 부서를 합참 건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합참 건물에 있는 왜냐면 그러면 합참이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남태령으로 옮기고 이렇게 연쇄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496억 원의 예비비를 승인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려면 용산의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합참 이전 비용은 딱 잘랐습니다. 결국 못한다는 얘기죠. 발목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 결국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16일 회동의 걸림돌이 이명박 김경수 사면 알박기 인사 집무실 용산 이전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면 문제와 알박기 인사는 타의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 용산 이전만 남았는데 지금 나흘 지난 지금 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나머지는 다 청와대 뜻대로 됐고 청와대가 맘대로 했고 그 다음에 용산 이전 문제도 결국은 거의 무산되는 그러니까 발목을 잡은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쪽은 그 문재인 윤석열 만찬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문재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 측은 립서비스만 잔뜩 했고 실질적으로 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아무것도 준 거 없고 윤석열 당선인 측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그러면 이 회동을 왜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측은 결국은 이걸 그 예비비를 승인 안 해줌으로써 야, 새 정부가 출범하려고 했는데 그걸 발목을 잡는다라는 일부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 부담을 이 회동을 통해서 털어버린 겁니다. 저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신구 권력이 자꾸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집무실 용산이죠. 청와대 개방이 아니고 집무실 용산이죠. 그거 결국 같은 건데 이 프레임에 잘못 걸려드는 바람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이 부정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다. 그러니까 다 갖다 놓고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익이 없다. 물론 신구 갈등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약간 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어차피 집무실 용산 이전 5월 10일 날 못하고 다만 이건 할 수 있겠죠. 청와대 5월 10일 개방은 그거는 뭐 문 대통령 이사 가면은 그 날짜로 개방을 하고 대신 통일동 집무실에서 당분간 직무를 본다. 뭐 출퇴근 뭐 서초동 자택에서 하는데 뭐 출퇴근할 시간에 뭐 교통통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러시아어는 피해서 출퇴근하겠다.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문재인 윤석열 28일 회동 그거에 과연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 누가 이익을 받느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문윤 간의 신구 권력 갈등의 앙금 정도가 아니고 본질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갈등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5월 9일까지는 뭐 그냥 이런 갈등이 내홍하는 단계로 가겠지만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이 갈등은 또 다른 형태로 그때는 이제 갈등이 아니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윤석열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짧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이득으로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8일 그 문윤 회동의 득실 이거를 손익계산서를 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득, 장기적으로는 손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